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. 네. 얼마나 사셨죠? 11년. 11년.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 같은 걸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얼마 전에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 싸대기를 때렸잖아요. 맞아요.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인과 한국인의 약간 시각차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국인은 바이올런스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, 맞습니다. 한국 사람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고, 예, 때문에 예. 조금 acceptable 하다. 네. 그래도 바이올런스는 안 되지 않을까요? 네. 왜냐면 화가 나죠. 네. 근데 그 화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네. 그 화를 표현했을 때 자기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네.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바이올런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지금 전달이 잘 안 된 거잖아요. 왜냐면 사람들이 그 크리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윌 스미스의 바이올런스에 더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윌 스미스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분들은 그 가족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실까요? 근데 저는 네.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뭐 너무너무 이제 가족 중심이고 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. 저는 그거는 국제적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만의 문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에서밖에 안 살아봤지만 네.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가족 중심이고 네. 사실 자기 가족을 건드리면은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붕괴하고 네. 이것이 한국 사람의 가족 중심 문화 때문에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것이 한국만의 특성은 아닌 것 네. 같아요. 미국 사회가 범죄율이 좀 높잖아요. 높죠. 그런 사회인데 또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감이 크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으로 보면 그 정도 폭력은 용인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거잖아요. 그런데 한국의 어떤 폭력 정도나 범죄율은 되게 낮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당연한 거 아닐까요? 왜냐면 미국은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은 거고 그렇기 네. 때문에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우리는 바이올런스를 억셉하지 않아야 된다 네.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목소리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. 반면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그렇죠. 나라니까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네.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나 이런 걸로 뭔가 나타나는 것도 조금 더 낫겠죠. 심리학을 오래 공부하셨죠? 저는 이제 가족학. 가족학. 네, 그럼 가족치료. 가족치료를 오래 네.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지금 인사이트 있는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한국 드라마 종종 보세요?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봤어요. 한국 드라마 보면 분노를 표현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? 하나는 물잔을 던지는 거예요. 그죠? 물잔 던지는 거랑 또 하나는 따귀 때리는 거. 왜 유독 그 한국 드라마에는 이렇게 따귀를 많이 때릴까요?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따귀 많이 때린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따귀를 때리는 걸 본 적도 없고 네. 맞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의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 때문에 네. 그런 거 아닐까요? 네.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.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식성을 안 건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 쏘면 끝이에요. 그게 중요하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화나게 하면 순간 욱해서 네. 쏠 수가 있으니까. 네.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막 크게 해봤자 이렇게 주먹질이던가 아니면 칼. 네.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더 허용되는. 네, 근데 미국은 그래서 서로의 그 스페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거든요. 네. 한국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가끔씩 본대요. 좀 보통 말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대요. 그런 장면이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는 되게 심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무관심하다.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게 퍼스널 스페이스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. 한국 사람들은 팔짱도 끼고 기본적으로 퍼스널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폭력에 대해서는 용납을 한다고 보는데 미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퍼스널 스페이스가 되게 중요하고 사소한 시비가 총기 사건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미국 사람들이 폭력에 더 민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그렇게 밖에서 누군가하고 시비가 붙거나 네. 특히 몸싸움을 한다는 건 사실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싸움이네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총이나 거리에서 그렇게 시비 붙고 이런 거는 정말 잘 못 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거리에서 네.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술 문제가 많이 맞습니다. 연관이 되잖아요. 네. 근데 미국은 밖에서 술 마신 게 불법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는 사실 그럴 일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네.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터치 안 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도 거기 잘 웬만하면 안 가고 네. 왜냐면은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그렇죠. 그래서 혹시 또 한 발이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경찰을 부르겠어요. 만약에 그럼요. 한국 같은 경우는 막 가서 말리려고 하죠. 예.
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미국인들이 그 윌 스미스의 따귀를 바이올런스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지가 좀 그럼요. 이해가 되네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폭력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. 그런 거를 공식 성상에서까지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